이뻐 이뻐. 폰으로 별거 안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플립3 배터리 광탈에 배터리 인정. 나 여기에 만약 배터리, 여러분 이제 플립4가 이번 년도 말이나 내년에 나올 거거든? 100화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요. 갤럭시는 텀이 빨라. 아이폰이야 텀이 좀 느리지만 갤럭시는 텀 빨라. 그리고 지금 개빨리 내려고 할걸? 지금 GOS인가 뭐 그 터져서 민심 개 날아가서 지금 빨리 개발해가지고 하려고 할 거야. 빨리 낼 거야. 예전보다 빨리 낼 거야. 무조건이에요. 이거 민심 잡으려면 예전보다 존나 빨리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 엄청 갈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3전에. 그래가지고 플립4 존나 기대되긴 해. 그래서 나는 지금 핸드폰 사는 거 조금 비추. GOS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좀 그래. 그래서 이게 보안, 무조건 보안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배터리도 좋아진 플립4가 나올 거야. 이제 플립4가 나올 때가 됐어요. 22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립 사실 분들은 이거 조금 기다려.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 사 그냥. 왜 나는 배터리 빼면은 너무 만족하거든요? 나 진짜 너무 편해. 나 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접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요. 요즘 핸드폰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주머니에 넣기도 좀 애매했어요. 넣어도 뭔가 빠질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빠져. 그리고 가방에 넣기가 좋아서 사실. 그리고 플립 사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핸드폰 보는 일이 좀 줄었어. 어차피 여기에 막 카톡 이런 거 뜨니까 막 이렇게 많이 안 열게 되던데. 카메라 화질 영상? 근데 제가 그때 사진 찍었잖아요. 제가 이거 곧 그 멤버십 전용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셀카 하나 풀게요. 이거 갤럭시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갤럭시나 아이폰은 솔직히 다 필터빨이라서 필터를 자기가 어플 어떤 거에 하는 거에 따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옛날에 초콜릿폰이냐고. 내가 오늘 성대 오빠랑 좀 낮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그 어디에 스캔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 오빠가 동사무소를 간다는 거야. 근데 요즘 팩스랑 그런 거 어플로 다 되는 거 알아요? 또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사진에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은 자동 뭐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문서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문서 스캔하기, 그니까 가운데 떠요 사진 하면은. 그걸 누르면은 그 문서를 이렇게 딸 수가 있어. 아예 그것만 자동 스캔이 돼요. 근데 그 아이폰도 된대요. 근데 갤럭시는 그냥 카메라 기능이 아예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설정에 가서 장면별 최적 촬영이란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문서 스캔이 있어. 근데 이게 자동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켜져 있으면 다시 킬 필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사진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문서 하나 이렇게 뭐 요거? 쿠키런 계약서 밖에 거 해볼까? 자, 쿠키런 이 문서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눌러서 스캔이 떠요. 눌러서 스캔이란 게 뜨거든요. 이렇게 아예 눌러 가운데 사진 누른 버튼 말고 가운데 그 뭐지 노란색으로 눌러서 스캔이란 게 떠.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따져요, 겉에만. 근데 이거를 겉에만 깔끔하게 안 따질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움직여서 그런데 이거를 겉에를 조정을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정해 문서 크기를. 예를 들어 나는 여기만 쓰고 싶다. 난 주소 말고 이것만 다 스캔할 거야. 이러면 여기 만약에 해? 그러면 저장을 눌러. 보세요. 아까 내가 저장한 거. 문서 가운데 부분이에요. 쿠키랑 계약서. 이래. 그러면 이거를 사진에 저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팩스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팩스를 보내러 어디 안 가도 돼. 그냥 그 어플 중에 이거 아이폰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개인사업자 냈거든요. 제가 은행을 갔는데 팩스로 뭔가를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행에 앉아서 팩스 지금 없는데 집에 없다. 어떻게 뭐 어디 가서 보내야 되냐. 은행에서 보낼 수 있냐 했더니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어플에 팩스 어플을 다운받으래요. 모바일 팩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냥 사진 찍어서 스캔해서 그냥 지금 어플에다가 등록하고 팩스번호 입력하니까 보내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은행에서 그걸 뽑더라고요. 팩스로. 미쳤지. 그러니까 프린터가 필요 없, 내가 프린터를 안 해도 되는 거면 사진 찍어서 그냥 스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오빠가 동사무소를 간다고 해서 내가 왜 가? 이랬더니 이거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이러길래 내가 오빠 갈 필요가 없어. 모바일 팩스가 있어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등록 연락처도 그냥 여기다가 번호 입력하면 됨. 근데 이거 처음 아는 사람 많을걸요?
이거 저도 은행 가서 알았어요. 은행 가서 평소에 뭐 팩스를 보낼 일이 있어야지. 갤럭시는 문서 스캔 기능이 있고 아이폰도 문서 스캔 따는 법이 있대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무슨 아이폰 문서 스캔 이러면은 다 떠요, 네이버에. 그래서 앱 아니어도 그냥 뜰 수 있는 게 있대요. 앱 다운받을 필요 없어요 하면서 여기 메모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눌러요. 사진을 눌러서 문서 스캔. 나 있는 줄 몰랐어. 이때까지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 나 아이폰 쓸 때 다주 언니가 갤럭시 쓰니까 그 옛날에 그 집 계약할 때 이사를 같이 했잖아요. 집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사진 찍길래 그게 뭐야 언니? 어? 문서 스캔하는 건데? 왜 넌 없어? 내가 어? 나 아이폰이라 없나? 이랬거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꽁꽁 숨겨놓았던 거야. 그래서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이렇게 다 딸 수 있더라고요. 내 노란색 네모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더 깔끔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그냥 어플. 이거 아이폰에도 어플 있거든요. 모바일 픽스 어플. 이거 개좋음. 이거 이게 기본으로 많이 쓰나봐. 은행에선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여튼 뭐 뭘 쓰든 방법은 많으니까 이제 직접 부동산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뭐 전입신고 부동산 가서 하는 사람 없겠지?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사할 때 다주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도 돼?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뭐? 아니 진짜 아니 전입신고 안 가도 돼. 그냥 그 인터넷에서 하면 돼.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면서 그러더라고. 요즘은 통장도 비대면으로 통장 만들잖아. 요즘은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어디 나가야 된다. 동사무소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귀찮잖아요. 동사무소가 우리 집에서 가깝지가 않아. 항상 인정? 항상 집에서 구청과 동사무소는 개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하면은 우리가 나갈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요즘 동사무소를 안 부러 뭐라 부르더라? 이름 바뀐 거 뭐더라? 행정복지센터. 아 너무 안 붙어요. 행복센터라 줄여 부른다고요? 별다줄이다 진짜. 별다줄 인정? 동사무소라 불러도 되는데 요즘 애들은 동사무소라 하면 잘 모를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부르는데 옛날 사람들 국민학교로 불렀잖아요. 그것 마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랑 똑같지 뭐. 여튼 팩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이런 거 막 신기한 거 있으면 몰랐던 거 알게 되면 알려주잖아요. 님들은 왜 안 알려줘요? 내가 한 건데?